그래서 나도 굉장히 막 바람이 세다 생각했는데 야 오늘 날씨가 진짜 봄날 같아요. 봄날 너무 좋아요. 네. 가운데 서가지고 겨울 지나고 구멍이 빠져서 자 쟤를 안는 것처럼 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수원님, 제가 오늘 아 여기 와서 느낀 것은 하늘은 청명하고 청고마비 이런 거 생각나는데 에, 바닥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는. 저도 좋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짱입니다. 오늘 좋은 기분을 이어서 산행 잘 해봅시다. 네. 서두가 너무 기분 안 되니까 올라가 봅시다. 네. 예. 헌사랑 사랑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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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오늘 룩아웃 마운틴을 찾았습니다. 겨울철 마저 동계 산행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적응 훈련으로 이 코스를 타겠습니다. 다행히 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의 바람대로 동계 적응 훈련이 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눈이 있는데 어째요? 기분이? 눈을 보는 기분이? 보도도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저기 좋죠? 리트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째요? 마음이 한해지는 것 같아요. 한 주 걸렀는데 어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죠? 괜히 걸렀습니다. 괜히 걸렀어? 아프지 마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저기 남미를 3주 갔다 왔는데도 쌍쌍하네. 그래서 네, 상쾌합니다. 네, 상쾌하죠. 좋죠. 아이고. 네. 예, 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산을 오르다가 오래전에 쓰러진 고목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자유스럽게 들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이 코스를 택한 이유는 이제 겨울이 곧 시작하니까 동계 적응 훈련 차이고 왔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약간 춥더라도 참아내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아이젠 네. 했으니까 좀 다행인데 네. 예, 아이젠 저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젠 했으니까 다행이고 미끄럼에 좀 조심하십시오. 네. 천천히 걸을 테니까 염려마시고 네. 오늘 한번 즐겨봅시다. 네, 예, 좋습니다. 아유, 제 풍부로 올라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 걔가 있어야 좋아. 금방 아까 플랫에 이거 줬어요? 아니, 그쪽이 말고 바로 고속하다. 이건 크리스마스 출이다 이거. 자, 올라갑시다. 추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 리패드도 하고.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완전 무장. 정말 안 싫어?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하이 프레이리. 그러니까 높은 지대의 초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이 프레이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보여지. 이거 구워 먹는 거? 근데 걔는 구워 먹을 필요가 없어. 그냥 먹어도 씹을수록 달아. 이거 간장에. 네. 아무 양념장 해가지고. 난 박스에 들어있는 것만 봤는데. 아, 그거 말고. 그냥 잘 설명해. 물어 잘 봤다. 은숙 씨가 타코마 어디 시장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우리 동영상을 보고 있대요.
오늘 산행에 하다가 느낀 기분은 공기는 아주 상쾌하니 좋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그 다음에 하늘은 청명하고 그렇지만 이 산야는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에 초겨울 대지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눈길을 걷는 이 기분은 참 상쾌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밖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용기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네, 갑니다. 이거 사진에서 봤어, 이 사진. 예, 예, 멋있어요. 아, 이게 여기네. 산 보이죠? 네. 아담스가 먼저 보이네. 아담스. 아담스 옆에 레이니어. 레이니어입니다. 아담스 옆에. 헬렌 저쪽에. 마운트 후드. 마운트 후드.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네. 여기서는. 하나 둘. 날씨 좋네. 저기 산 능선 보세요.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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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굽이 있잖아요. 괜찮아. 와, 회장님, 우리 저 몇 개 산이 보이는 거예요? 눈산 네 개 보이네요. 네. 언니 그만해, 빨리 올라오시게. 오늘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멋있다. 저 마운우도 우리가 간대. 여기 쿠퍼스펄. 쿠퍼스펄. 저것도 보이고. 여기 빙하도 보이잖아. 저기 우리 회원님들. 네. 저기 저 알라딘 보면은 그 알라딘 어디 궁전 초대받아가지고 촥 아침에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앞에 확 트인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남으로 보이는 저기 마운우드 터레인지. 저 거기는 못 가봤지만 저기는 가본 데가 눈앞에 있네요. 내가 상황을 준다 그랬어. 거기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럴 장소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고마워. 기대되네. 우리가 그냥 나 립스틱 좀 더 발라야될까 봐. 더 발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포즈 취하세요. 예, yeah, we came from High Prairie. How about you? I'm 35. 35. Wow, more harder. You choose more harder. A little bit. What time did you start? 8:20. 8:20. Wow. Oh. 2 hours ago. Oh, good. Wow, very nice. Where are you coming from? Clackamas, Oregon. Okay. Oh. How about you? Portland. Portland? Yeah. Yeah.
My member, some people live in Poland. Oh, yeah. Also Vancouver, Washington. Is this a training or just a tour? No, we are a hiking group. Every Saturday, we choose a different spot and then we enjoy the nice view. That's great. Yeah. That's nice. Yeah, 의자예요, 의자. 예, 의자. 의자라기보다도 반석. 반석 위에 앉아서. 밤 던져. 밤 패스. 밤 패스 플리즈. 안 하라고 안 돼. 누가 너무 저기 남발해 가지고 저 좀 그러지 그랬더니 한 방 맞더래잖아. 잘했다. 뭐 잘 삶았네. 따뜻하다. 정상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다 도착했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네, 수고들 하셨어요. 네. 숨 찹니까?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상이다. 예, 수고, 수고들 하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예. 아빠. 예. 예. 아, 정상에 오니 참 날씨가 더 좋습니다. 아, 우리 명수님은 쇼컷으로 오셨네. 자, 사진 찍느라고요. 왜 찍는 게? 사진 찍느라고. 비비안 씨? 여기 룩아웃 포인트인데 몇 번째 온 것 같아? 두 번째. 두 번째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두 배로 좋지, 두 번째 오니까. 네. 예, 예. 자, 정남 씨는? 몇 번이 하냐고 물어봐야 돼. 아, 이제 다른 질문 해야지. 꼭 똑같이 물어봐야지. 정남 씨는? 네. 오늘 정상에 오니까 해가 딱 떴네. 너무 어떤 기분이? 이거는 어? 360도 다 볼 수 있고, 너무 날씨를 잘 택했고, 바람 안 잡았고, 구름 안 잡았고, 진짜 이거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 밑에보다도 햇빛이 더 강하게 비치니까 예, 예. 꼭 우리를 축하해 준 것 같네요. 예, 예. 저기 지난주보다 좀 편했죠? 예. 한 주는 강하게 하고 한 주는 좀 약하게 합니다. 아, 그래도 여기는 약하지만 참 임팩트 있는 산입니다. 예. 예.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저기
소감 한마디. 아썸. 아썸. 좋습니다. 딱 아썸. 아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려고 그러네. 저기. 아, 처음 왔는데.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좋고. 어. 날씨도 진짜 너무 환상이고. 어. 정말 탁선입니다. 탁선이죠. 네. 그다음에 인정합니다. 아, 또 신앙인이니까 네, 이 아름다운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성모님. 네. 성모님 몇 번째 왔어 이제? 저는 저 밑에가 저 밑에는 어. 한번 왔었고요. 어. 저 여기까지는 어. 처음이에요. 처음 맞아. 처음. 처음이 좋아. 와, 너무 좋다. 근데 회장님이 네. 뭐 정상에 올라가면 바람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어. 하라 그랬는데 준비를 막 너무 어. 저거 하겠나 봐. 더워.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공지할 때는 또 만에 하나 바람이 불 것 같아. 전부 오픈됐으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네. 참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굉장히 막 바람이 세다 생각했는데 야 오늘 날씨가 진짜 봄날 같아요. 봄날 너무 좋아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명수원님 내가 오늘 아 부회장님 어 금방까지 사진 찍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 올라온 소감 있을까요? 감사하고요. 네. 너무 날씨가 좋아서 저 그림 같은 이 산수화를 바라보는 이 느낌 예, 참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회장님의 덕분에 예. 정말 산사랑은 오늘도 살아있다. 간다 간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예. 야 수고하셨고 밥 먹읍시다 이제. 예예. 예. 예. 여기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여기 가발 입고 올 때 알아봤죠 언니. 얘가 순환이네. 그저 두 사람 이제 다 먹었네. 떡볶이 해야지. 그거 하나 한 접시 이쪽으로 줘. 맛있다. 그거 몇 분 잡더라고. 이것이. 김치에 얹어서 먹어. 김치 싸서 먹어. 맛있어. 진짜 김치. 언니가 또 김치까지 다 담았어? 응. 웬일이야 언니. 이제 귀한 김치 아니고. 가정주부 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언니는 마음 잡았어? 마음 잡았어 언니?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취소. 이거 어디서 샀어 언니? 진짜 뽀롱 좀 내지 마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야 맨날. 잘 나가다가. 자, 내가 카메라. 잠깐만, 내가 네. 카메라 갈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반찬 이름. 요거. 누구? 어 조심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흘렀어. 이거는 다시마. 다시마 무침. 무침. 누군? 여기는 머이. 저기 머이하고 저 질경이 볶음 이거는 돼지 감자 깍두기. 얘는 아이고 제가 만든 깍두기. 이거는 이거는 저기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점 진짜 버섯. 고급지네. 오뎅 볶음. 어, 얘 좀 이쁘게 놓자. 사진 찍는다. 얘는 연근 조림. 58년 만에 처음 해본 연근 조림. 통화로 장아찌. 은숙 씨가 해왔구만. 네. 아니 반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아예 장아찌 어디 봐봐 하나. 장아찌 그다음에 이거는 토마토하고 깻잎하고 장아찌. 아이고 참. 얘는 뭇 생채. 무생채. 너무 많아서 열이 안 나는 거 같아. 얘 빚 못 볼 뻔했다 야. 왜 왜? 여기다 좀 달라고. 생채? 잠깐만요. 그러면 1식 몇 찬이야? 한 1식 한 10찬 되네. 와. 아, 명선님 이거 한 번만 된다. 아 잡수 한 번이야. 맛보라고 그거 내가 말았던 거. 괜찮네. 언제 다 먹지? 천천히 먹읍시다 언니. 언니 꼭꼭지어서 천천히 합세요. 밥은 8인분이고 네. 반찬은 16인분이네. 어? 누구가 갖고 갔나 봐. 뭐? 누룽지. 누룽지 여기. 여기서. 불이 끄였다. 약식 침이 조리야. 지금 점심 시간이 안 됐는데. 빨리 빨리 먹고 내려야죠. 황당하네. 산돼지가 와서 가자. 곰이 와서. 진짜 컬러리 좋다 이거. 괜찮죠? 아니. 어쩌면 속이 이렇게. 얼었는데. 어렸는데 벌레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 위에는 좀 보기가 좀 그래 거시기에. 근데 아니야 대려 기둥은 저기 근데 이파리도 벌레가 이파리도. 하나도 안 먹었어. 다 먹어 다 잡고. 어제 내가 송이 사냥 갔는데 끝물 같아 이제. 그래서 잡수 다 잡수. 아니 시작하는데 벌써 끝물이.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농담이다. 맞아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언니 뭐 있대?
지금까지 딴 것은 뭐, 뭐 이거? 맛본 거? 아니, 맛본 거죠, 그건. 아니. 와. 이거 좀 줄일까요? 이제 꺼. 꺼버려. 응, 꺼. 언니 꺼? 오케이. 아니, 좋으니까 해답도 뭐이, 얼마나 좋은데. 누룽지 냄새가 구수하다. 좋아. 나도. 그래서 민들레고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산타라 맛이 좋아. 입맛 돋고. 맞아요. 단 거보다 이게 좋대요, 몸에도. 언니 왜 두부 선생 됐어? 두부 반찬. 맛있어.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죠. 맛을 모르고 그냥 먹은 것 같아. 아니, 같아. 진짜. 우리 회장님. 그때 그 은수 씨도 국을 안 찍어주시느라고 본인은 늘 식사할 때 모습이 안 찍혔었어요. 근데 오늘도 여유 있고 참 좋으네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뷰도 한 번씩 보면서 먹읍시다. 네. 참 좋네. 그리고 저 마운우드도 너무 예쁘게 보이고요. 그 한국 가서 보면은 지리산 가서 위에서 보면은 그 구비구비 보이잖아. 옆에 마운우드가 있다는 게 맞아. 신기해. 마운우드 손 뻗으면 닿아요. 지금 맞아. 제가.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아. 아니 아니 그. 그 많았던 반찬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산사람 보일 것 같아. 참. 이걸 보고 옛날 노인들이 먹쇠가 세다고 그랬죠? 케이블카 설치해야 돼, 여기. 네. 케이블카. 정상하고. 맞아. 우리 여기 와서 텐트 치고 하루 자면서 그런 거 해도 괜찮겠네요. 이 정도는 치고 올라올 수 있나요? 충분히 치고 오죠. 올라오죠, 여기는. 여기는? 먹거리도 치고 올 수 있겠어요? 끌고 와야죠. 끌고 와야죠. 네. 그렇죠. 내 생각도 그래요. 내 생각에는. 네. 텐트 치고 하룻밤 자자면 이은수 씨가 제일 환영해가지고 네. 보기를 짐꾼으로 모시고 올 것 같아. 보기 맞아. 아 맞아. 우리 보기 씨가 있었네요. 어 그러네 진짜 맞네요. 보기 씨가 그런 걸 와이프를 위해서 맞아. 그럼 혜민이 아빠 듣고 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나? 나? 설마 알았어? 설마?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있죠. 점심을 많이 드세요. 고생하셨는데 예, 우리 예, 리더 허관택님 아, 아, 오래간만에 이름 불러드리네. 룩아웃 마운틴 정상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점심을 먹고 이제 서서히 하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카메라의 360도 뷰를 잡고 싶습니다. 저기가 제퍼슨 산이 보이네요. 제퍼슨 산. 제 눈에는 제퍼슨 산이 잘 보이는데 카메라가 잘 못 잡습니다. 제퍼슨 산 아, 왼쪽으로 트리 시스터, 트리 시스터, 트리 시스터가 보입니다. 우리 산악회에서 저기 갔다 왔었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구름이 덮인 산악지대 뷰가 아련하게 보입니다. 그림 같아요. 예, 그림 같죠. 네. 근데 카메라는 못 잡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북쪽 방향인데 아담스가 먼저 보입니다. 아담스. 예, 크게 네. 앞에 가까우니까 좀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옆으로 다시 레이니어 산이 보입니다. 네. 거기가 헬렌인가요? 예, 이쪽 나무 나무에 가렸는데 예. 헬렌 산이 보이고 저게 한 화산 터진 게 몇 년 됐죠? 한 20년 넘나요? 1900 글쎄 80 네, 80몇 년도라고 88년도인가? 네. 정도. 예, 그다음에 마운트 후드.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예, 항상 우리 곁에서 네.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맞아. 희망을 주고 항상 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건재합니다. 정말 온전해요. 네. 남성스러워요. 참.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한 번씩.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회원님들과 아, 또 부회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항상 예. 저를 도와줘서 고맙고 좋아요. 예. 진짜. 오늘 우리 회원님들과 이렇게 멋있는 뷰 앞에서 네.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된 것을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저를 좀 쳐보세요. 아유, 근데 오늘 아주 탁월한 선택으로 날씨도 좋고, 아, 지난 한 주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빠졌었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배 이상으로 만회했죠. 네,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아, 감사합니다. 봅니다. 밑에서는 약간 예. 초겨울이었고 그렇죠. 여기 오니까 뭐 가을도 아니고 봄이네요. 네, 완전 봄이네요. 아,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도 우리 아까 봐왔던 일행이 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예. 산에 오면 모두가 이렇게 좋아요. 그죠? 아이고, 힐링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탁월한 선택하셔서. 아이고, 예. 벌 받는 것 같아. 그래요? 눈에 앉은 기분이 어떠세요? 차가워요. 자, 옆으로 전달. 전달. 차가워. 한번 눈을 느껴보시라고. 저도 차가워요. 아니, 저는 엉덩이 냉찡 걸렸어요. 아니, 손 잡았는데 얼굴에 마사지 해보세요. 얘가 뭐라고? 얼굴 마사지 해봐. 뭐라고? 얘가 뭐라고? 아니, 지금 마사지 해야 돼. 가야 돼. 내가 손이 동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 회장님 갑니다. 예. 자, 미끄럼 타고 내려와 보세요. 자. 은숙 씨 1등. 1등. 자. 자,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시켰냐면은 우리가 비록 나이는 먹었어도 젊게 놀자 이런 뜻에서 한번 시켜 봤습니다. 예. 자, 내려갑시다. 네. 저쪽에 가면 저쪽. 갑니다. 우리가 이게 올라온 길이에요? 아니요. 아, 이제 반대 길로 갑니다, 이제. 이리로 가도 차가 있나요? 우리가 차 나와요? 예, 예. 차 나올까봐. 차 나와요. 우리가 차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오늘은 이해해주자. 너더라도 빠져오는 방에 차가 있나요? 너더라도 빠지겠죠? 아니, 다들 정상적인 네. 네, 오늘 골고루 체험을 또 다른 길로 한다. 와서 네. 그 옷이 네. 노랗고 빨갛고 눈하고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가 컴컴했는데 이게 하나 붙여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거 없어 여기는. 난 진짜 이 없을 것 같아 절대 여기는. 아니, 알았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맞아 맞아. 그게 더 이상해. 속의 초원, 그 다음에 나무 사이로 아담스 산이라는 눈산도 보이고, 이렇게. 푸르러야 할 초원이 초겨울을 맞이해서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사슴이나 토끼들이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사슴들이 뛰어놀아야 할 동산에 우리 인간 사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 사슴 어디? 발짝발짝. 왜 이렇게 노라냐 물어보는 거예요? 소나무 잎. 예, 특이해서 한번 찍어봐요. 근데 색깔이 왜 이래? 그래, 금잔디 같이.